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죠? 여러분 148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148페이지, 그지? 해제권의 효과. 148페이지 6번. 해제의 효과인데,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해제의 효과인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해제의 소고표에서 몇 조냐면 548조. 자,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여러분, 갑의 집을 누가 하고? 을과 매매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해제가 되면 언제 복귀하냐면은 즉시 복귀한다. 그죠? 이 소급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냐면 등기까지 되고 난 뒤에 뭐까지 되고 난 뒤에 등기까지 되고 난 뒤에 이제 해제가 됐다. 그죠? 자, 우리 판례는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제가 됐다고. 자, 등기는 언제 복귀한다? 즉시지. 그지? 그럼 자, 당사자 사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오른쪽 올라가서 149페이지, 고 1번, 뭐, 물권적 효과설. 무슨적 효과설? 물권.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 맨 끝에 판례의 입장이다 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등기가 되고 난 뒤에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자, 해제는 어디까지도 미치냐면, 등기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등기 언제 복귀한다? 즉시.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요까지는, 요거는 별 문제가 될게 없다고. 그럼 시험은 뭘가 유네냐면은, 149페이지, 2번, 가로 2번, 제3자 보호,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럼 만약에,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 해제가 됐다, 등기 언제 복귀한다? 즉시. 근데, 이미 을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됐습니까? 자,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자,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자, 을이 병에게 처분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자, 병에게 등기까지 하고 난 뒤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그러면, 자, 상대방은 언제 복귀한다? 즉시 복귀하지만, 그럼 원래 그럼 복귀하면은, 이 을은 무권리자가 되잖아요. 그럼 병도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가 돼야 되거든. 근데 병도 복귀해야 정상이라고. 근데 548조 제3자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하는 거래 안전 규정. 무슨 안전? 거래 안전. 그치. 거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요 병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하는 게 뭐냐면은 가로 2번 제3자 보호. 예? 그러면 이렇게 누구는 복귀해도 을은 복귀해도, 앞사람은 복귀해도, 병은 뭐 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뭐, 유효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노?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그지? 무슨 유? 물권유. 그지? 물권유는 몇 개냐면은, 세 개. 뭐된 자? 등기된 자. 뭐된 자? 등기된 자, 그 다음에 무슨 요건 갖춘 임차인, 대항 요건을 갖춘 요 임차인, 요 병이, 그 다음에 또 어느 거세 개, 물건에 대한 뭐 가압류, 가처분권자, 요렇게 되었을 때요 사람은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이렇게 한다. 예? 잘 된다. 간단하다. 그래서 보호받는 자,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는 무슨 유다? 물권유인데, 요거 딱 뭐, 등기된 제3자. 그 다음 무슨 요건을 갖춘 임차인?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 다음 뭐, 뭐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자, 요걸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요잘 본다.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소급효과, 해제의 소급효과 뭐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회복 의무가 없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 요건 무슨 유? 물건 유.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요 물건 유는 두 개다, 두 개. 갑이 을에게 해제하기 전에 물건 유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고. 간단한다. 뭐 전에? 해제, 저, 가, 누가 해제한다? 지금 갑이 을에게 뭐 전에?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해제는 뭐로? 말로 하잖아요. 의사표시로. 해제 후, 뭐 하기 전에? 말소하기 전에, 자, 해제 후, 해제한 사실을 모르고 물건유를 취득한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그래서 물건유는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다시 뭐,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악의 물건유도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해제 후 하면 뭐? 선의의 물건유. 그렇게 기억한다. 그 다음에 무슨 유는? 채권유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됐습니까? 그럼 이 채권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급효과 어떻게 한다? 미친다. 거꾸로 하면 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채권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간단하게 이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을 뭐 한 자? 양수한 자. 미등기 매수인. 요 병이 무슨 등기? 미등기 매수인.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요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슨 차인? 임차인. 그 다음 네 번째 채권에 대한 요거 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되겠습니까? 예. 거. 요 네 개 꼭 기억한다. 요거, 요게 지금 어느 거냐 하면은 거기 지금 149페이지에 고 제3자 보호에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요거는 채권유인데 요건 어쨌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못 봤죠? 근데 여기에 채권유는 아니지만, 요, 보호받는 제3자, 요 채권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또 끔찍 내느냐 하면은, 요즘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갑과 을이, 갑의 토지를 매매 계약했다. 뭐를 거래했다? 토지를 거래했다. 토지를 거래해가지고, 자, 뭐를 거래했다? 토지. 토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지를 누가 샀다? 을이 사가지고, 요 토지에 뭐를 지었냐면은 건물을 지었다고. 누가?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누가 샀냐면 병이 샀다고. 누가 샀다? 병이 샀다. 자, 근데 갑과 을이 이 토지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뭐가 해제됐다?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다. 그럼 여기 이 토지에 건물을 뭐 한 자, 양수한 자는 요거 아니다. 물건유가 아니고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느낌 왔습니까? 요거 잘 나온다. 뭐를 매매?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매수인이 그 토지에 뭐를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이전받은 자는 만약 토지 매매 계약이 뭐가 돼도 해제가 돼도 이 거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요 건물을 양수한 자 조심해야 된다. 건물을 양수한 자는 요 뭐 요 보호받는 제3자 채권유는 아니지만 왜 매매 계약 해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요거 요거. 뭐를 매수한 자? 뭐를 매매 계약했는데 토지. 그렇지. 건물을 양수한 자, 뭐 건물을 지은 자 이런 사람은 토지 매매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됐습니까?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 위에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건물을 뭐한 자 매수한 자는 요 토지 매매 계약이 뭐가 되었을 때 해제가 되었을 때 이 해제하고 아무 관계 없다. 보호받는 제3자에 어쨌든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요 잘 낸다. 해제소급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 무슨 유? 물권유. 그러면 물권유는 몇 부류? 두 부류.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하면 뭐? 선의의 물권유만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하는 거. 그럼 요거는 어쨌든 보호받는다. 소급효과 미치지 않는다. 원상의 의무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무슨 자가? 제3자가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거. 그럼 요거는 채권유 보호받지 못한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내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고 3번.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해제가 되면 그지?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원상회복 업무가 있는데, 자, 그거는 3번으로 가는데, 그지? 원칙. 자, 두 번째. 무슨 회복 업무가 있다? 원상회복 업무가 있다. 원상회복 업무가 있는데, 자, 원칙은 원물상한. 원칙은 무슨 상한? 원물상한. 원물상한이 불가능하면 예외 돈으로 줘야지. 무슨 상한? 가격상한. 그러면 가격은 언제? 해제 당시의 가격.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기준. 언제? 가격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노? 물건, 해제 당시의 가격. 꼭 기억한다.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3번. 150페이지고, 반가로 3번. 채무여행으로. 자, 둘째 줄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상한을 원칙하는. 그러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해서 소비되는 원물 상한이 불가능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상한? 가격 상인데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꼭 기억한다. 고 잘 내고. 4번 만약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다시 뭐를 돌려주는 경우는 돈을 돌려면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여러분 돈 받으면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고 이때 이자는 과실 과실 수취한 과실을 반환. 그래서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지. 됐습니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지연배상이 아니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뭐? 지연배상 X가 아니다. 그래서 이자는 지연배상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무슨 돈 받았다 무조건 이자. 그걸 과실이란다.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니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이렇게 자 다시 고개 들고 지금 해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자 돈 받았다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그럼 물건 돌려줄 때는 만약에 사용했다 무슨 요 붙여서? 사용료. 맞습니까? 근데 물건 이미 부셔지고 없다 그러면 원물 상한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그거 기억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뭐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선악불문하고, 뭐 잘못 없다. 무조건 해제가 되면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고,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꼭 기억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법조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 영향을 미치지 뭐한다? 아니한다 하면 아, 야,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하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고민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자 그래서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걸 양립주의다 이렇게 한다.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5번은 자 누가 샀냐면 임차인이 샀습니다. 누가 샀다?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고. 그럼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죠. 자 근데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근데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고. 근데 매매계약이 뭐가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자 매매계약이 뭐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갔냐면 매수인에게 돌아갔다고. 그러면 매도인에게 돌아갔다고. 소유권이 뭐가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매수인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럼 매수인은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 그거 임대인이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했을 때 임차인이 매수인입니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러나 매매계약이 뭐 됨으로? 해제됨으로써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다시 회복하면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 누가 임차권은 부활하노? 매수인.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자, 이렇게 이제 해제, 6번은 해제, 우리 저번에 했죠? 자, 고개 들고 동시행 되라. 무효, 취소, 해제, 반환받을 때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게 6번. 되겠습니까? 그걸 6번을 해제 효과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해제권의 소멸. 무슨 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해제권의 소멸 한번 보는데 해제권의 소멸은 거기 자,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 자, 요 해제권의 소멸인데 여러분 그죠? 그 우리 앞달에 했던 그죠? 그 칠판에 그 여러분 그 뭐 프린트 나간 거나 칠판에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기에 다 요거다고. 자, 해제권의 소멸 첫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뭐 상대방이 있다고. 그러면 해제권자가 뭐 전에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거기 방가로 1번이지. 됐습니까? 핵심 단어 뭐 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 다른 말로 상대방이 이행하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두 번째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포기. 무슨 기? 포기. 맞습니까? 예, 그 세 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특수한 소멸 원인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요거는 기본이고 그걸 이제 지문으로 해서 낸단 말이지. 시험 출제할 때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내가 한 개 살짝 바꾸거든. 그럼 1번, 2번 세 개죠. 자, 그럼 네 개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밑에 특수한 소멸 반가로 1번인데 그거 뭐냐면은 자, 요 칠판 한번 본다. 해제권자가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요렇게 문장으로 표현한다. 이거 그 요 안에 있는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고 요거 그럼 요거 설명할 때는 여러분 알잖아요.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했잖아. 그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자, 해제 전에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야, 너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확답해라. 뭐 했다? 최고했다. 그지? 그러면 해제권자로부터 상대방이 확답을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요건 도달주의다. 여러분, 우리 무무채무인수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인데 요거는 그 무무채무인수 아니죠?
그러면 해제권자의 확답은 이건 뭐 도달주의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 번이냐면 맨 밑에 150페이지 맨 밑에 경우 끊고 기간이 정하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 상당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뭐 할 수 있고? 체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뭐 어디에도 동감이 받지 못하면 이건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반가로 2번. 자, 근데 해제권자가 자기가 그 대상 목적물을 잘못으로 훼손했다고. 누가 주어?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기 그거 줄치고 누가 훼손했다? 빨리. 해제권자가. 그러면 해제 못한다. 고의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현재에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해제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요 다섯 개. 요 다섯 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나온다 했죠. 저번에 그제 우리 그 앞다리 했을 때 칠판에 이렇게 했잖아. 그제 뭐 다섯 개 요런 거. 되겠습니까? 예. 꼭 오늘 한 거 요거 금방 지금 한 거 벌써 두 개 했다. 큰 거. 아까 해제 효과. 효과. 1. 소급표 548조 제3자 권리 보호받는다. 물권유. 두 번째 원상회복.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럼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서? 이자. 그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한 권리는 보완한다. 아까 임차인이 사가지고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맞습니까? 예. 해제가 됐다. 매수인의 소멸한 임차권은 뭐한다? 보완. 해제 효과 무슨 이행? 동시행. 그거 앞달 거 한번 들어보면 그런 것 쭉 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갑니다. 해지. 해지는 여러분 어떤 걸 해지라노? 해지는 그죠? 계약했다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을 제재하는 거. 이걸 뭐 해지. 그지? 그럼 여러분 2년 살다가 이사 나온다. 해지. 회사 5년간 일했다가 이번에 회사 그만뒀다. 고용계약 뭐 해지. 지지. 그지? 장래 비소급표.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계속적 계약 동그라미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 장래에 향하여 하는 거 이걸 뭐? 해지.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무슨 착수하기 전에 이행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해지다고. 자 근데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그 내가 다른 집에서 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소유자하고 중개사하고 세 명이서 이제 계약 체결했다고. 근데 누가 소유자가 들어갈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임차인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집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경우는 뭐 해제. 그걸 뭐라 하냐면 이행 착수하기 전에 그런 말씀. 뭐 착수하기 전에?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무슨 제 해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거 기억하고. 자, 3번은, 여러분, 3번은 뭐냐면, 다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그냥 계속 읽어갖고, 터득해야 된다. 여러분, 그죠? 그, 해가지고. 자, 여러분, 갑과 을이, 네, 을이 임차인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월세가 1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임차인이 몇 개월 연체했냐면, 3개월을 연체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민법 주택은 몇 기 연체하면 2기, 상가는 몇 기? 3기. 자, 근데 어쨌든 민법이니까 2기 이상이지요. 그러면 이게 두 달 돼가지고 참았다고. 근데 3개월이 됐는데도 돈 줄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임대차 계약 해지했다고. 그러면 요 해지하면은 무슨 차는 소멸한다. 임대차. 근데 밀려있는 얼마 30만원은 주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 관계는 소멸하여도 다시 뭐 기본적 관계는 소멸하여도 밀려있는 차임 이걸 개개의 채무는 이행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거기에 3번
해지로 기본적 법률 관계는 뭐 하여도, 소멸하여도, 요거는 무슨 차가 소멸하여도, 임대차. 해지가 있기 전에 계속적 채무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무, 즉, 아까 밀려있는 차임이나 이자, 이런 것은 이행되지 않은 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럼 이 해지도 역시 해제와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러면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께?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굉장히 시험 문제 꼭 출제한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매매로 넘어갑니다. 자, 매매의 성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고, 1번, 매매는 계약이다. 핵심 단어, 약정. 무슨 정? 약정. 그래서 첫째 줄 약정하고, 둘째 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하는 거, 낙성, 유상, 상무, 불효식 계약이다.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고개 들고 시험 문제 이거 틀린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 OX, X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약정 그거 잘 나온다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으세요. 답이 없네. 그게 틀린 거지. 뭐함으로써?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OX, X 지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기로 뭐 약정 꼭 들어가야 된다. 그지? 그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목적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하는 게 늘 했죠. 이제 필기 많이 안 한다.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계약 그대로 뭐다? 유효. 핵심 단어는 매매지. 그지? 내 게 아니라도 매매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그런다. 그래서 타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있죠.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예? 계약 그대로마다 유효. 맞죠? 그래서 그 3번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건 아니며 장래에서 취득하게 될 재산권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매도인은 재산권 물건 아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무슨 건? 재산권. 무슨 건? 재산. 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재산권이 어떤 재산권이노? 소유권이 있지. 그래서 소유권 중에 대표적인 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된다.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 이전하고 돈 받으면 그것도 매매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권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자, 매도인은 재산권이고 매수인은 뭐, 금. 반드시 금, 돈이라 해야 된다. 금전. 다른 물론 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돈이라 한다. 전세금도 돈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세권 할 때 전세금 하면 원칙적으로 요소로 하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걸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권 계약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왜? 엄청나게 중대한 예외거든. 뭐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안 주고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을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권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전세금은 요소로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외거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부 어느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전세금 하면 뭘 해야 되는데 금, 돈이라 했는데 금전 현실적으로 요소로 하고 줘야 되지만 됐습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걸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그 등기하면은 전세권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대금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금전 이외에 다른 물건이나 권리하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뭐다? 교환. 그래서 매매는 반드시 뭐 금이라 해야 된다. 금 이외에 다른 물건이나 매수인이, 매수인은 반드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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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대금을 줘야 된다. 금은 반드시 금, 현금. 근데 수표도 현금으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근데 금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나 권리를 이전 약정하면 이거는 뭐다? 매매가 아니라 뭐다? 교환. 여러분, 매도인은 요거 뭐, 매도인은 물건이나 권리 되죠?
누구는? 매도인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 권리 되지만 매수인은 반드시 뭐, 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자,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본다 하는 거. 무슨 예약? 일방 예약. 자,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죠? 그, 예약이 있고, 본계약이 있다. 예약은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요거 꼭 기억한다. 예약은 반드시 무슨 계약? 채권 계약.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면 오로지 본계약이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예약자 의사표시가 달렸다. 예약자에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걸 일방예약 완결권이란다. 그래서 예약자의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계약이 본계약이 승립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러면 계약이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예약자의 의사표시에 달렸다.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방 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이다. 그럼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요 일방 예약 완결권의 승지를 가지고 낸다고.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의 승질은 요건 무슨 건? 형성권. 이거 양도 상속 가능하고 형성권이니까 이건 제척 기간 몇 년? 10년. 그다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요거 잘른다. 요거.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거. 요거.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요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즉시. 그래서 그, 여러분 152페이지 보면, 그 2번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승립케 하는 일종의 무슨 건? 형성권이고. 그 다음 요거는 행사기간은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몇 년? 10년. 하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끔씩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전쟁이 터지든 지진이 발생하든 화재가 발생하든 몇 년 땡. 소송이 제기돼도 몇 년 소송 중이라도 10년 땡 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 다음에 그 4번은 요 3번 4번 같이 묶어놓는데 요 제척기간은 됐습니까? 만약에 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요 제척기간이 경과된지 안 된지 하는 것은 누가? 판사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조사하는 거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이행 항변권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소멸시효는 다시 뭐 동시행 유치권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렇게 뭐 동시행 관계 있어요 유치권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하는 당사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조사하고 요 제척기간은 당사 주장과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약자가 행사해야 되는데 예약자가 지금 행사 안 하고 있는 경우 무슨 방이? 야 예약 너 완결권 행사할 건지 안 할 건 확답해라 했더니 확답을 뭐 안 하면은 요것도 도달주의지.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을 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완결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래서 예약 의무자는 상당 기간을 자, 요, 을을, 요 사람을 예약 권리자라고 그러고, 갑을, 여기 예약 의무자가, 그지? 예약 의무자가 상당 기간을 자하여
예약 관계로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어떻게 한다? 잃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별도 다른 거 필요 없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게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환매는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매매 대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표시 요거하고 자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는 거 환매와 그 다음에 또 계약금에서 매도인이 해제 시에는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요 6번은 그런 다른 별도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럼 아까 했죠 그 실질적으로 제공하면서 해야 되는 거 매매에서 매도인이 해제 시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환매는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무슨 표시만 있으면 예약관계는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고 가로 3번은 그 본등기. 자, 여러분 요거 1번 자 1번 을 2번 갑 이렇게 자 갑이 가등기 해놨다고 됐습니까? 3번 병 자 가등기 이후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다. 자 본등기는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노? 현재 요 만약에 가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가등기된 상태에서 무슨 권이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병. 병을 뭐라고 그러노? 양수인. 을을 무슨 도인이라고 그러노? 양도인. 자 본등기 누구한테 행사한다? 뭐 누구? 양도인. 누구? 종전의 소유자.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이 별거 아닌데 본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하냐. 자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가등기 후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양수인에게 본등기 청구한다. OX. X. 누구에게? 양도인. 꼭 기억한다. 요걸 이제 예약완결권을 가등기 해놨단 말이지. 무슨 완결권을? 예약완결권을 가등기 해놨다. 가등기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고 난 뒤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완결권은 누구한테 행사냐 하면 무슨 도인? 양도인. 꼭 기억한다. 요거 그게 3번. 예약권리자가 가등기를 마친 후 끊고 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를 본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끊고 예약권리자는 누구에게 아까 본등기 청구한다. 완결권이 본등기다. 누구? 양도인. 양도인을 누구라노? 빨리 여기서는 예약 의무자 다른 말로 누구? 양도인.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거기는 제3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노? 양수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요거가 나왔을 때 여러분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그 구도를 몰라갖고 못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금 갑니까? 계약금. 자, 여러분, 계약금은, 여러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여러 가지의 성질이 있다. 계약금의 성질인데, 여러분, 계약금의 성질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체약금. 해약금, 위약금, 요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체약금은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 정약금이라고 한다. 증거. 그러면 여러분, 일단 계약금 지불하면은, 일단 계약이 뭐 된 거로 본다? 체약금. 모든 계약금은 무슨 금 성질이 있다? 체약금 성질이 있고, 해약금은 무슨 착수하기 전까지? 그렇지. 이행 착수 전까지 무슨 옥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그지? 특징이 뭐가 특징이고? 어? 해제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가 특징이고? 해약금의 가장 큰 특징이? 손해배상 없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이지. 그럼 요 위약금은 무슨 시? 위반 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의 예정. 손해배상금을 정해놨다고. 그럼 손해배상, 원래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 위약금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계약 과정에 무슨 반 위반한 상태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 무슨 증? 입증. 근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배상 청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무슨 금이 계약금만큼이 다시 뭐 계약금만큼이 바로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다. 그럼 만약에 준 쪽에서 위반하면은 몰치. 받은 쪽에서 위반하면 받은 만큼 얹어서 돌려준다고. 무슨 반했을 때 위반해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위약금이라고. 자, 근데 이렇게 있는데 모든 계약금은 체약금의 성질이 있고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무슨 금? 해약금으로 본다. 무슨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특징.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특징. 인데, 요거 시험 문제. 무슨 금에 대한?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특징인데, 첫째, 뭐 없이? 최고 없이. 둘째, 원상회복 없이. 왜 원상회복 없노? 무슨 착수전이니까. 이행 착수한 게 없으니까. 그지? 세 번째, 무슨 배상 없이? 손해배상 없이. 됐습니까?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또 뭐 있노? 한 개. 갑자기. 무슨 옷게? 자유롭게. 그렇지. 무슨 옷게? 자유롭게. 이행 착수 전까지 무슨 옷게?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요거, 아까, 무슨 금을?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실제로, 요거,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 요거. 자, 여섯 번째 짱 중요. 요 해약금에 대한 해제 못한다는 특약 할 수 있다 이게. 요거 해약금 해제 금지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런 거. 그런 거. 여기서 이제 다섯 개 해가지고 해약금에 대한 해제의 특징 해약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해서 낸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아, 그 다음에 또 뭐, 무슨요? 일곱 번째 소급표. 그지? 무슨요? 소급표. 그지?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도금을 주고 나면은 무슨 옷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는 안 되고 중도금을 주고 나면 이제 오리지널 무슨 반 위반 법정 해제 하면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54페이지로 가서 그 5번 여러분 만약에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무슨 금으로 했을 때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배액 포기하고 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해약금과 위약금 또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무슨 게 함께 가진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럼 이걸 해약금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 위약금으로 해석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하고 나면은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 하면 해약금으로 보고 근데 문장 안에 매도인이 위반 시 배액, 매수인이 위반 시 몰치 그런 말 하면은 그때는 무슨 금? 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무슨 게 함께 그렇게 해석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아까 그냥 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무슨 반했다 위반했을 때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고 손해배상은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금으로 정해지 않았을 때는 위약금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위에
맨 위에서 둘째 줄 154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 다만 위약금의 약정이 있을 때는 무슨 금으로 약정했을 때는 위약금으로 약정했을 때는 아까 뭐만 입증하면 되노?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된다. 그러나 가로 무슨 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 하는 것.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돼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의 가로 1, 반가로 1번 시험 문제 꽤 짱 중요 나, 잘 냅니다. 해약금, 만약에 위약금으로 했을 때, 무슨 금으로 했을 때? 위약금으로 했는데, 자,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은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적다, 정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자, 4번으로 갑니다. 계약 비용의 부담. 자,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4번? 아니, 4번. 큰 4번. 금방 제가 제목 부르잖아요. 계약 비용의 부담. 뭐가 핵심 단어고? 어? 비용이 핵심 단어가? 계약이 핵심 단어다. 계약 비용은 균분, 절반. 자, 고개 들고 비용 나온다 가끔씩. 계약 비용 하면 균분.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 그냥 여러분은 지금 이제는 글자 한 개 한 개가 이거 중요하단 말이지. 등기 비용 빨리. 권리 취득자. 꼭 기억한다. 세 개. 계약 비용, 균분, 이행 비용. 채무자. 금방 뭐랬노? 적어라. 계약비용은 무슨 분? 균분, 이행비용, 채무자, 등기비용, 권리취득자. 마음대로 하지만 가르쳐줬는데 막 하고. 무슨 취득자? 권리취득자. 원칙, 여러분 대출 받았을 때 은행이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시험은 그 교과서대로 나온다. 등기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뭐다? 은행 이래야지. 채무자 이러면 안 된다. 원래는 은행이다. 은행. 무슨 취득자? 권리취득자. 대출받고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등기비용은 저당권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하면 뭐다? 은행이다. 근데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야 너가 부담해라 해가지고 채무자가 부담한 거지.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권리취득자.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 매도인은 의무 갑니다. 여러분 매도인은 가면 아까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매수인은 금 대금. 매수인은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그지? 그래서 재산권 이전하는데 부동산일 때는 무슨 기?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완전한 물건 이전. 깨끗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무슨 칙이다? 원칙. 그 다음 종물 이전. 특약이 없는 한. 동그라미.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어떻게 한다? 이전. 그 다음 자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박치기. 동과 깨끗한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래서 오른쪽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한 원래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끊고 매도인 이전 없는 이미 경유했다더라도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한 저당권입니다. 정당권이 아니고 그죠? 저당권 말소 등기와 매매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관계 있고? 동시행. 그래서 원래 여러분 돈 주면서 말소는 무슨 이행이 아니지만 동시행 매매에서는 요 말소는 동시행 요거 여기서 나온다. 원래 저번주에 했죠. 그죠? 예. 그 다음 과실과 이자. 자, 과실, 그래서 요런, 매매의 효력에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요 과실을 가지고 잘 낸다. 항상 과실은 여러분 뭐 돈하고 관계없이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근데 딱 예외가 딱 한 개밖에 없다. 완납. 무슨 납? 완납.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완납한 경우는 누구? 매수인. 그 외에는 돈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뭐, 돈 안 줘도 인도받았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수인. 그럼 돈 안 줬으면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와, 빡치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원래 물건 받았다.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수인. 돈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됐습니까? 근데 완납한 경우는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렇게 기억, 그죠? 그거 기억하고, 그게 전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3번, 거기 3번. 아까 취소, 착오로 취소된 경우, 동그라미 하고, 착오로 뭐된 경우? 취소된 경우, 동그라미 하고, 뭐 없다? 이자 없다. 꼭 기억한다. 뭐 없다? 이자 없다. 그거 잘 낸다. 다시, 자, 고개 들고, 과실. 과실은 아까 딱 예외 한 개밖에 없다. 무슨 납? 완납.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던,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수취? 매수인. 그 외에는 돈하고 관계없이 인도 전에는 누구? 매도인. 인도 후 누구? 매수인. 자, 인도 받았다. 돈 안 줬다. 인도 받았으니까 과실은 누가 수취하노? 인도, 매수인 수취하죠. 그럼 돈 안 줬다.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물건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인도 받았다. 일단은 과실은 누가 수취하고? 매수인. 그럼 원칙적으로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되지만? 이자. 근데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다고. 거기에 이제 반가로 2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매수인의 의무로 갑니다. 자, 가로 1번 갑니다. 대금 지급 시기. 자, 고개 들고. 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대금 지급 시기는 언제?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그지? 되겠습니까? 무슨 치기? 박치기다. 원래 돈 주고 물건 주고다. 말이지. 그럼 내 물건 나중에 하면 돈도.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당사자 일방에 의무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 의무 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한다? 추정. 꼭 기억한다. 무슨 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박치기.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대금 지급 장소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매도인의 주소지. 동그라미. 무슨 도인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자, 아까 좀 대금 지급 시기는 무슨 치기? 박치기. 물건 주면서 돈 주는데 물건 나중에 빨리 돈도 나중에 그걸 일방에도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한다? 추정. 그 여우다시피 해야 된다. 계속 집에 가서 읽으면서 지금 됐습니까? 뭐하다시피 해야 된다? 여우라는 말 안 하고 뭐해라? 그렇지. 이미 얘는 끝났잖아. 얘는 박치기. 돈 주고 물건 주고 박치기. 이해 끝났지 뭐. 이해해. 이해 끝났다고. 이해됐다고. 근데 뭐 하고 있어야지? 기억 못하면 시험에,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근데 막 이해 이미 끝났잖아요. 이해됐잖아. 뭐 박치기. 물건 나중에 하면 돈 무슨 중에? 이해 끝났다. 어떻게 해야지? 기억. 되겠습니까? 예, 추정하고.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동그라미 해가지고 줄 땡겨서 지참 채무. 매수인이 가지고 가서. 다시, 누가 가지고 가서? 매수인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대금 지급 장소. 근데, 어디에다 동그라미? 맨 밑에 인도와 동시에 동그라미. 무슨 동시? 인도와 동시에. 그런 경우는 인도 장소. 자, 원칙은 누구의 주소지다? 빨리. 매도인의 주소지. 그러나 인도와 동시에 한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근데 원칙은 여러분, 그죠? 그 가등기대에 있어도 효력, 이론상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 동시행이죠. 근데 무슨 등기가 되어 있다? 가등기는 효력 자체는, 이론상 효력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론상은 아무 어떤 효력도 없잖아요.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면 폭발적 힘을 발휘해가지고 소유권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고. 근데 이제 뭐 돈 주면서 소유권 이전 하는데 근데 무슨 등기가 되어 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 나중에 소멸하면 관계없지만 그게 나중에 발동되면은 내가 소유권 잃을 염려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그거 없애면 돈 주겠다.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가? 되겠습니까? 예. 하면은 매도인은 그 돈을 무슨 타격 하거나 공탁이라고 하거나 안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